썸네일도 꼭 넣어주세요. 양준. 네. 양준일 머리로 해주세요. 지금 저 찍는 거예요? 네. 아유. 에이 못 쓰게. 아, 오늘 연희문학창작촌 출장을 가거든요. 아, 네. 네네. 오늘 김초엽 작가님 사진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출장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시제 입고 할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또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도심이어서 그런지 택시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더 빨리 도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는 대중교통이 좋은 것 같아서. 아, 지금 사진 작가님 오시기로 해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장소도 좀 둘러보면서 사진 어디서 찍으면 좋을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 작가님 같이 만나면 김초엽 작가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다 보였으니까 이제 뵙고 얘기 나누고 사진 촬영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모델로 좀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사진이 잘 나오나. 아무래도 그냥 이제 생각해서 찍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모델로 테스트를 한번 하고 찍으면 조금 더 사진이 잘 나오는 경향도 있어서 이번에도 잘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젊은 작가님이신데 엄청 유명하죠? No.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작가님 뭐라고 해야 돼? 네. 신진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는 소설집을 한 번 내셨고 최근에 그걸 내셨고 SF 소설이자 여성 소설인데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책이죠.
그런 작가님이 네, 지금도 끌고 있고 지금 연희문학 창작촌에 입주해 계신 작가님이세요. 아마 지금 가장 인기 많고 핫하실 거예요. 책도 가져왔어요, 사인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신... 됐습니다. 네, 좋아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대신 좋습니다. 이번 주 취재했고 다음 주에는 마감을 하고 인쇄를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일에 잡지가 발행됩니다. 발행된 잡지는 서울문화재단 공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주요 배포처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플러스 서울 발행되고 나면 재가공돼서 서울문화재단 공식 블로그랑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